안녕하세요. 한 주간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투 더 MS LMC 김주표. 안녕하세요. 신채연입니다. 신채연 씨. 네. 스타크래프트 즐겨하시죠? 뭐 저는 즐겨한다기보다는 즐겨서 보는 편이죠. 아, 뭐 저는 뭐 보는 것, 게임하는 것 다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인투 더 MS LMC가 되고 나서 스타크래프트 0 경기만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손이 안 따라가줘서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뭐 빌드 오더면 전략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실제 게임할 때는 당황도 하고 또 실수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그게 다 공부가 부족해서 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매일매일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보고 또 보는데 무슨 공부가 더 필요해요? 뭐 중계방송이나 리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는 각 선수들의 스타일을 100%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매주 수요일 인투 더 MS에서 전해드리는 선수 개인 화면을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는 거죠. 와, 신채연 씨 역시 인투 더 MS MC답네요. 자, 진정한 스타크래프트 마니아가 되고 싶으신 분들 신채연 씨 말처럼 인투 더 MS는 마니아를 향한 그런 필수 코스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네, 인투 더 MS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 MBC 게임에서 방송된 모든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 최고의 명승부를 선정해서 보내드리고요. 수요일은 MS의 명 경기 중 하나를 골라서 선수 개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5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진 우즈베키스탄 MS의 승자족 8강 1차전 경기들 중 한 경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 우즈베키스탄 6차 MS의 승자족 8강 1차전이 펼쳐졌는데요. 전은종, 최현성 선수의 경기에서는 전은종 선수가, 조용호, 임유환 선수의 경기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각각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4경기가 펼쳐졌었는데 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네요. 그게 뭔데요? 뭐 최현성, 임유환 선수라고 하면 누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SK텔레콤 테란의 원투펀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특히 최현성 선수는 MBC 게임 A매치에서 지금까지 더그전 TV 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바로 변은종 선수가 깨버린 거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변은종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조용호 선수 역시 전략적으로는 한술 위에 있는 임유환 선수를 끈기 있게 막아내면서 그렇죠. 2승을 거뒀잖아요. 정말 지난주 MSL은 한마디로 테란에 맞던 더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모두가 명승부였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경기를 인투 더 MSL에서 소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인투 더 MSL에서는요. 우즈베 MSL의 승자조 8강 1차전 테란의 황제 임유환 선수를 누르고 당당히 승자조 4강에 진출한 조용호 선수의 개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레이저 세트2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조용호 선수, 6시 위쪽 임유환 선수, 12시 아까 네오레킴과 노이 밑일 것 같네요. 임유환 선수 12시, 조용호 선수 6시입니다. 테로입니다. 네. 계속 웃고 있어요, 임유환 선수가. 뭐별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네, 없었습니다. 여기 경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두 선수가 나눴던 얘기는 서로를 칭찬해주는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레이드 어설트가 임유환 선수는 조용호 선수에게 레이드 어설트 같은 맵은 역시 딱 이 맵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고 얘기를 했고 조용호 선수는 아 이런 전략적인 맵은 형이도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주고받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얘기가 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 받은 얘기니까요. 자, 오버로드가 동쪽으로 한 까닭은? 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분명히 임유환 선수라면은. 그래서 네.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버로드 그리고 애슬이 나갑니다. 또 경찰의 동선을 좀 색다르게 잡아보면서 상대방의 어떤 기습적인 전진 배럭이라든가 전진 건물들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게 조용호 선수의 생각이죠, 지금. 나와서 배럭 치는데, 임유환 선수. 네. 역시 아까 나와서? 최현성 선수의 테마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플레이를 봤을 때. 네. 똑같은 전략을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최현성 선수와. 네. 임유환 선수는 그것을, 나중에 경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순간이나마 좀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수완한 입니다. 투구 갈았습니다. 아 이건 대놓고 예. 예. 이건 대놓고 플레이하는 거죠. 그런 점수가 오면은 예. 그냥 걸리는 건데 걸렸죠. 예. 자 일단 작업하다 말고 드론의 견제를 막고. 아직까지 아래에는 못 내려가 본 상태의 드론이죠? 자, 드론 잡힐, 돌아갑니다. 드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철수합니다, 드론. 예. 야, 이거 임유환 선수의 심리전인가요? 아, 일단 머리 쏘면서 받겠고요. 아래 쏘레베라스가 또 하나 있구나. 아, 예. 맞아, 해설 철수. 드론 선수의 대응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았다, 혹은 과한이란 대응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예. 네. 일단 앞마당 해처리를 취소하고 본질의 틀레 철갑니다. 본질 위에 해처리 짓습니다. 입구 쪽에 벙커 올라오는 길목에 벙커 건설하는 임유환 선수. 자, 복잡합니다. 당시의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영호 선수 1차전 때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임유환 선수. 예. 임유환 선수가 대저그전에서 참, 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한점 솔킥을 정말 잘한다는 거거든요. 벙커러시라든지 드랍스페이라든지 상대방의 허를, 그러니까 그 부분 딱 캐치가 되면 그 부분을 뚫어버리는, 예, 그런 플레이를 참 잘하기 때문에, 예, 저그전 플레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에요. 네. 예, 공격적인 플레이가 상대방의 의외 한 방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든, 예, 그런 부분과 똑같은, 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예, 이 지역에 힘을 쏟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배터리가 도합 3개가 될 예정인 조용호 선수 올라가 봅니다. 벙커 있습니다. 내려와 또 짓나요? 또 짓습니다. 벙커를. 아, 예. 벙커입니다. 계단식으로 벙커를 짓고 있는 임유환 선수. 네, 이번에는 예, 이건 뭐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죠. 외로를 컨택을 하죠. 네. 조용호 선수. 그런데 아, 이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 지역에 힘을 너무 쏟다가 의외의 그, 예, 빙빙 도는 병력에 의해서 지금 비웠죠. 텅겼죠. 예, 허무하게 진짜, 예, 엄청나게 데미지 있고 경기가 기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용호 선수가 세 번째 처리 저지요. 벙커 지어지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 이거 들어간 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 그동안 취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저 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는 조용호 선수의 의도였었거든요. 자, 병력 빠져나고 우회하는데 임영호 선수 병력도 본진으로 복귀합니다. 조용호 선수가 더 갈피를 지금 못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임영호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벙커까지 벙커로 상대방을 압박해준 이후에 앞마당이 취소가 되자마자 뒤쪽으로 빠져버리는, 예, 게다가 지금 정찰까지 지금 확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태크가, 예, 어디까지 올라갔는가의 여부도 확인을 했어요. 야, 그렇다면은 임유환 선수가 확실히 지금도 귀엽어요. 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카데미가 지금 올라갔고 상대방의 정원행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매직과 파이어에 붙이면서 분명히 저 정원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거란 말입니다. 무서운데, 무서운. 자, 파이널 갖춰졌습니다. 결국 벙커 하나로. 아, 예. 임유환 선수의 난입했었던 SCV가, 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 들어갔으면은, 아예 못 들어갔으면 상대방의 의도도 파악하기 힘들었고. 이 벙커를 해체를 두 번 주석에 만들었죠? 그 이후에 임유환 선수가 저 지역의 병력을 더 집중시키면서, 예, 어떤 한점 노리기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정찰로 파악을 해보니까 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 우회 병력이구나 라는 생각하에 병력을 빼버리는 임유환 선수의 선택 아주 좋았습니다. 네, 뭐 뒷길이고 앞길이고, 앞길은 병력으로 뒷길은 파이어뱃으로, 그렇죠, 예, 막아놓은 또 임유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길 보시면 이쪽은 예, 이거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 예, 이 뒷길로 날이 무지하게 허용하면서 박성준 선수에게 한번 고생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조용호 선수, 네, 저글링이 살아서 돌아오면서 가까운 거리에 임유환 선수 병력은 있었습니다. 자, 이 저글링이 이젠, 예, 활약을 해야 할 시기가 왔죠. 네. 예. 자, 팩토리 짓다 맙니다, 임유환 선수. 그리고 아카데미를 먼저 때리고 있는 조용호 선수 저글링. 진입했다 저글링과 다행히 저글링 난입. 이런 식으로 지금 조용호 선수가 임유환 선수를 흔드는 플레이는 참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호 선수는 앞마당 지역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예, 테란과 비슷한 싸움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조용호 선수는 파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엔진 여행백이 올라가고 있는 임유환. 결국 스파이어 선택한 것은 그 임유환 선수의 저 머린 병력들을 본진 안에다가 묶어두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본전에다가 묶어두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해처리 가져가면서 예, 방어타워 건설하고 그 다음에 러커로 러커로서의 전환만 꾀할 수 있다면 조용호 선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메럭스 추가하고 있는 이묘한 선수입니다. 참 재밌네요, 두 선수의 경기. 뭔가 좀 아기자기하죠. 심리전, 두뇌 싸움. 단순한 어떤 스킬 싸움이 아닌 두뇌 싸움. 경기가 이렇게 난전으로 흐르게 되면 어느 쪽이 순간적인 컨트롤을 좀 더 잘해주느냐, 네. 상황 대처를 더 기민하게 해주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경기가 허무하게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방어도 있죠. 벙커와 터렛으로 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해처리 펴기 시작하는 조용호. 근데 조용호 선수 앞마당 확장 수비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탈리스크를 먼저 생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뉴탈리스크를 약간 반발짝 정도, 반타이밍 정도 늦게 생산을 하더라도 앞마당 지역을 먼저 가져갔으면 이미 해처리 완성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자,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베이가 가동이 되네요. 자, 그리고 터울의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이묘한 선수가 스캔으로 그 상대방의 태클을 확인한 이후에 3배럭스를 간 것은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이 없는 상태에서 체제 변환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한번 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팀을 모아서 그 타이밍에 조용호 선수가 얼마나 러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뮤탈스크를 얼마나 뒤를 잘 잡아주느냐 혹은 빈지를 잘 털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 네. 3바이럭스는 역시 체제 변환 전에 한번 치고 나오는 것이 어떤 정석적인 그런 찌르기 타이밍이거든요. 자, 벙커 건설하고 본진에 방어 대칭 마련해 놓고 병력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빈집 터이죠. 조용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조용호 선수가 들어오는데 벙커가 시작! 나갑니다. 예, 이미한 선수가 예측을 한 거예요. 체제 변환이 되기 전에 상대방의 앞마당 쪽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전에 이때 들어가서 만약에 앞마당 완파를 하게 되면 조용호 선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유닛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용호 선수가 지금 꼬리를 계속 무는 플레이가 괜찮거든요. 근데 꼬리를 완벽하게 물지는 못했고요. 근데 러커가 어서가 경찰하고 있지 않나요? 아, 예, 아직 안 됐네요. 자, 앞마당 해설이 터졌죠. 또 다시 한번 앞마당이 위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 앞마당을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꼬리 뿌리고 앞마당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앞마당을 못 지킬 바에는 그 상대방의 본진 안으로 빈집을 들어가서 뭐 확실하게 또 이득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임요 선수가 뭔가 방심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죠. 아니죠. 병력을 대규모 소비하지 않았어요, 저구가. 예, 대규모로 낭비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칠 만한 활용을 지금 슬슬 보유가 되거든요. 러커 변태 끝났어요. 네. 자, 세러 쪽에는 미타리스크, 이쪽에는 러커. 자, 되게 참았죠, 지금. 자. 이명현 선수 병력. 자,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 코너인데요. 이 코너로 조용호 선수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컨트롤이 좋아요. 지금 잘했습니다. 이명현 선수의 병력이 다 제대로 나가게 했습니다만은. 네.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 병력을 가지고 뭐 테란의 어떤 본진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못 하거든요. 자, 이까지 공격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조용호 선수 앞마당에 다시 한번 날아갔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가 이전에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앞마당을 깨놓은 그런 플레이 때문에 임요환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안 봤죠. 그렇지만 그 병력들이 좀 더 활약을 해줬으면 임요환 선수에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경기를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지금 이 상황도 사실상 임요환 선수에게 좀 더 유리해요. 자, 러커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데 SB가 인사를 합니다. 아까 그 싸움에서 러커가 막 4-5마리 정도 준비된 상태였고 러커 피해가 거의 없는 전투의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면 임유원 선수보다 조용호 선수가 뭐 앞마당은 없다거나 하나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임유원 선수가 좀 참고 잘 버티면서 앞마당 지역만 제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경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앞마당 쪽 위 언덕 쪽에 러커를 보러 오시잖아. 불공이들 끝났습니다. 이묘한 선수 바이오닉 병력 드랍칩이 등장합니다. 글쎄요, 드랍칩 물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하에 예.
왜냐면은 지금 첫 번째 나갔던 이 병력의 타격 작업을 참 잘해줬습니다. 자, 예. 공중사로 가깝습니다. 자, 물론 러커가 있어요. 예. 물론 러커가 아까 변태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조용호 선수, 이면서 대리 병력이 있지 않나요? 소수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아까 있었던 걸로 보는데 보이는데 일단은 예, 이런 식으로라도 분명히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빠져나가면서 조용호 선수 이면서 터져버렸다. 이면 선수 그 군사 병력이 왔는데 추가 병력이 왔는데 추가 병력으로 아, 잡혔습니다. 아, 예, 터지 터지 군사에 예, 예. 자, 머리 한 귀가 남았을 때가 정말 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 머리 잡혔습니다만 예, 추가 병력을 다시 한번 실어 나를 게 아니라 본진으로 실어 나를 게 아니라 예. 앞마당 쪽으로 이동을 시켰으면 오히려 조용호 선수가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려한 예, 순간적인 1점사 뭐 컨트롤 다 괜찮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지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라키 플레이 결국 성공 못했고 예. 거기서 보기 시작한 코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마당도 확보도 못했고요. 앞마당 확보도 못했고 이면 네. 계획의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해처리 앞마당 해처리 몇 번 나갔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임유환 선수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무리한 드랍킥 강행으로 거기서 입은 피해가 예, 상당히 컸고 그 이후에도 병력에 구멍이 생기고 순간적인 예 뭐 이제 방어 모드다 보니까 집중력 이제 방어 모드가 아니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바람에 소규모 전투에서 계속 손해를 또 봤거든요 임요환 선수가. 자, 조용호 선수처럼 임요환 선수 몰래 확장을 네. 선택합니다. 공심 얼추죠 지금. 네. 아 이거는 예 임요환 선수가 많이 예 좀 할 만한 분위기였었는데 조용호 선수가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임유환 선수의 지나친 공격성이 오히려 자신을 좀 찌르는 네. 예.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고비네요. 예. 지금은 조용호 선수가 센터 쪽으로 이동하는 병력 일부가 있고 네. 또 뒤로 돌아오는 병력 일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생각해보면 양방향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임유환 선수의 순간 대처가 얼마나 예,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자, 여기저기 잘 막고 있습니다. 임유환 선수 예. 그리고 조용호 선수도 여기서 계속 뭐 어쨌든 뚫어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예 조금 더 병력 유지를 하면서 여유를 갖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반격까지 됐습니다. 예. 상대방이 어쨌든 앞마당 멀티 지역을 상당히 늦게 확보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잠깐 끊었네요. 예. 이거는 예 조용호 선수의 작전이 실패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레디스가 개발이 되고 또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가 되고 탱크가 또 추가가 되면은 예, 지금 뒤로 돌아오는 병력도 큰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더 이상의 오버플레이는 조용호 선수의 패배의 기린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9시 쪽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쪽에 있는 러커, 탑 러커 아닌가요? 뭐, 사이언스 패스를 아까. 예, 이 지역 러커 말이죠. 예. 올라왔는데. 아, 예! 오, 제대로요, 제대로 이거! 예. 67, 8, 6, 7, 2. 예, 더하면은. 와, 예. SCV, 앞마당에 붙인 SCV를 거의 다 잡아냈다는 점에서 예. 지금은 조용호 선수 플레이 굿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조용호 선수가 그런 예, 그 성과로 좀 여유를 얻었으면 태클을 이제는 올려서 뭔가 이제 테란의 한 방의 예, 조합 한 방 조합을 맞상대할 수 있을 만한 딥파일러라든가 예. 이런 유닛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경기는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테크 타고 있는 조용호. 어쨌든 SCV 손해를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테란의 병력을 줄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조용호 선수가 분명히. 위험 인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테란의 한 방은 언제나 면죄 구해요. 예. 자, 그리고 아직까지 9시 걸리지 않았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예. 9시가 만약 안 걸리고 생각보다 또 오래 돌아가고 그런다 그러면 예, 이거는 또 조용호 선수의 예. 예. 조용호 선수의 예상에는 완전히 벗어난 예. 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병력이 계속 쌓이고 있고 디파일러 바운드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테란의 공격이 한 30초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된다면은 조용호 선수는 이 병력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이레디에이스를 맞으면서 저글링 닫습니다. 예. 거기도 방이럽 임유환 선수 또 드랍십이 등장합니다. 변수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얘기네요. 예. 세차게 센터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일부 병력을 드랍십에 태워서 본진을 급습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정신없는 플레이를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임유환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명선 선수의 병력이 이동합니다. 탱크 넷, 그리고 다스의 방금 만들어.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 잡을 수 있어요. 잡고, 이명선! 예! 덮친 진영이 떡 좋진 않았는데, 일단은 따였어. 눈을 멀게 했어요. 컨설테이션이 대개입니다. 지금 던진 거 한마디, 그리고 아홉 팀.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 결정적인 실수하네요, 이명현 선수. 오, 그렇지! 뒷발러 라운드가 거의 완성단계이고, 뒷발러가 이제 슬금슬금 나올 때가 됐는데, 무엇을 신경 쓰느라고 지금 이랬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쪼르르, 벙커도 비었어요! 예, 뭐, 눈에 보이는, 예. 눈에 보이는 면만 살펴봤을 때, 뭐, 저거 언뜻 보면 손해일 것 같지만, 뭐, 저거 이미 전멸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언스 매트 둘이 그 대금을 저거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을 뺏겼어요. 예.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슬슬 이제 디파이너 보여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자, 드랍킥 때문에 시간을 뺏겼던 건가요? 경력 쓴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커트가 나와서 잡아내고 내린 경력은 머린데 여기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드랍킥도 잡혔고. 아, 이미와 매직으로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네. 아, 그 대규모 병력이 센터 쪽으로 진출할 때 배틀이 너무 앞서가다가 커지에게 떨어진 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명현 선수의 컨트롤이 흔들린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명현 선수가 한 방이 아까보다 확실히 좀 힘이 없어졌죠. 자, 예, 그러나 9시 지역. 예, 예. 희망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그보다 테란이 멀티는 많은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제 딥파일러가 추가가 된 저그의 공격으로 어떤 식으로 막아내느냐죠, 이제. 이명현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겁니다. 자, 컨트롤 통해서 헤트릭 깨지 있는 건가요, 이명현 선수? 아, 네, 헤트릭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헤트릭 깨지 못한 상태. 네, 1.4는 헤트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네. 예. 자, 전반적 마비입니다. 마비입니다. 9시가 돌아가긴 하는데요. 네, SCB가 대규모로 이사를 가는 것은 역시 이제, 네, 저런, 언덕 견제 때문에 그랬고. 아, 예, 이명현 선수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동시다발적인 예, 전투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을 했을 때 정말 컨트롤과 예,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꾸 여러 군데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아직도 못 뛰고 아직도 뿌리가 없어서 아예 내려 안나온다. 진짜 대박이네요. 예. 센터로 들어올 줄 알고 센터만 예, 정면만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와중인데 뒤지고 뒷발러 한 기가 럭한 조합이 돼서 예. 왔고 그 플레이로 인해서 그렇죠. 센터로 진출하는 센터로 진출해서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병력에 대한 대비가 이명현 선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다 앞마당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왜 플레이가 대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다들 좀 세고 다리 달아놨어요. 기반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나와있으면서 저기 전열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정면 쪽으로 들어가고 뒷발로 믿고 들어가다가 박성준 선수는 패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용호 선수는 다릅니다. 조용호 선수 이런 식으로 이기면은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상대 전족상으로 봤을 때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또 데이터 파괴가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9시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일단 앞마당 마비 이면서서 중요한 건 지금은 메인 병력들이 주력 병력이 지금 괴멸을 당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배틀이 지금 테란이 이기는 스토리를 좀 그려보자면 배틀이 5대 6대 쌓여서 예. 파일러를 계속 이래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와중에 스커지 테러에서도 예, 컨트롤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드랍팀이 예, 이 지역까지 피해를 줍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복합적인 부분들이 딱 합쳐서야 테란이 이기는 경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높지가 않죠. 자, 빠져나올 곳이 없는 네, 마른의 비집 4시에 잡힙니다. 자, 이묘한 9시가 남아있습니다. 걸리지 않은 확장 위지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경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리 놓죠. 다리 예. 본진 들어오겠는데요. 저 미네랄을 기반으로 해도 이 뒷발러의 자크소음에 예,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무엇보다입니다. 이명현 선수의 본진까지 조용호 선수의 병력들이 입성을 시작했고 이명현 선수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배틀이 사이언스 배틀이 아까 그 두 대가 또 허무하게 다치고 예,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네. 정말 뼈아픈 부분이네요. 미묘한. 네. 만약에 베스트 6대 7대 지금 이렇게 쌓여 있었으면 아우 지지역이 걸리지 않는 한 페란에게 역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네. 베스트 3시 3요. 그래도 4대와 7대 뭐 이런 느낌과는 확실하죠. 네. 초등장합니다. 퀸. 퀸즈네스트 리그의 퀸 활용은 조용호 선수가 제일 먼저 보여줬었던 예, 스테이트 마크죠. 네. 배틀 위에 뭐 있으네요. 네. 아 걸렸어요. 걸립니다. 아웃시가 발각된다. 이현 선수 체험으로 아웃시가 발각된 이현 선수 돌아서 조용호 선수. 아 정말 최고의 보루였는데 그 보루가 파괴퀸 사이언스 배틀이 군집해 있는 거 SB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묘한 아 이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경기 끝납니다. 조용호 선수. 네, 조용호 선수의 게임 하면 잘 봤습니다. 또 경기 초반에 임영환 선수의 벙커링에 조용호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네. 그 조용호 선수의 은근과 끈기로 이렇게 승리를 따네요. 그렇습니다. 괜히 목동잡으로 하는 재미 있는 게 아니죠. 네. 바로 그 인내심이 조용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목동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패배한 임영환 선수와 최현선 선수의 팬분들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하지만 SK텔레콤 티원팬 여러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록 패자도로 떨어지긴 했지만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킹스패씨. 네. 내일은 5월 26일 목요일에도 우즈베 MSL 경기 소개해주셔야죠. 네, 내일은 승자도 8강 2차전이죠. 마재현 선수와 전철기 선수, 그리고 김민구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대결을 펼쳐지게 됩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저구와 프로토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겠네요. 네. 스타크래프트 팬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인투더 MSL 매주 화요일에는 한동안 최고의 경기를 그리고 수요일은 MSL 경기 중 0경기를 선정해서 선수 개인 화면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스타크래프트 팬들이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명 경기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